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슈퍼마켓 같은데 장 보는데 한번 저산 것도 보여드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마켓마다 뭐가 다른지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그 영상에서 찍잖아요. 요거트 싸게 파는 데가 있다고. 거기가 그로서리 아울렛이라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유통기한 임박했거나 아니면은 그 제조업체에서 뭐 과잉 생산을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받아와서 파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품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좀싼 물건들을 많이 파는 곳이죠. 네, 여기 상장 회사예요. 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예, 마켓 그 주변 앞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로서리 아울렛, 바겐마트. 그래서 약간 로스 스토어나 그 TJ Maxx 아니면 홈굿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보물찾기 느낌의 이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모든 것이 다 모든 상품들이 싼건 아니고 그렇게 유제품이라든가 요거트 뭐 요런 거라든가 이런 게 약간 특정적으로 싸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은 조그맣게 와서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마트보다 비싸요. 월마트보다. 사람들이 싼거 사러 왔다가 아유 귀찮으니까 뭐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거뭐 아니면 시리얼 여기서 사가지 뭐 하는데 그럼 되게 비싸요. 그게 다른 마트에 대비해서요. 그 얘네들 본사가 어디냐면요.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전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인마들이 사업하는 구조가 본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랜차이즈 식으로 그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을 해요. 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뭐 요런 식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상품이 여러 개가 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품종이 아니고 그냥 소품종인데 그한 품종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뭐좀 생산 많이 했다던가 뭐 그런 제품들을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유제품 같은 경우는 뭐 유통기한 마감 임박했거나 뭐 심지어는 유통기한 지난 거는 못 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패키징에서 그 레이블에 유통기한 써 있잖아요. 그 날짜가 지나면은 그게 상하거나 썩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날짜까지 최고의 맛을 낼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쪽으로 전공이 좀 관련돼서 좀 아는데 이게 제품이 버려야 돼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네, 동네에 있는 데인데 여기 가보니까 요런 게써 있어요. 이제 뭐 마스크나 뭐 페이스 커버 없으면은 못 들어온다고. 네, 뭐 요런 게좀 지정되고 있고 이건 제가 산 것들이에요. 제가 최고로 치는 요거트인데 요런 거 보통 뭐 홀푸드 가면 하나에 뭐 1불 얼마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가끔 싸게 팔면 이렇게 뭐 3개에 1불 이렇게 팔아요. 예, 파이에라고 되게 맛있어요. 그럼 뭐 요거트들이 다 싸요. 그래서 보통 요거트하고 요 식빵은 저 1불 주고 사거든요. 하나에요? 1,000원? 아, 1,200원이구나. 환율 올랐으니까. 뭐 그런 거싼거 위주로 많이 사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다 사진 않고. 그리고 여기도 그 환불이 돼요. 만약에 요거트를 열었는데 여기 뭐 곰팡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말하면은 그냥 환불해주긴 해요. 아유, 아까 그 생돈 내고 저돈 아깝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요번에 산 거는 뭐 요런 요거트. 네, 뭐 여기에 슈거가 2g 있다 그래도 2 굿이에요. 2g, 2g. 근데 요런 거뭐 4개 1불. 뭐 요런 거를 위주로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 때는 요렇게. 네, 이렇게 싼거 위주로 사고. 이렇게 빵도 하나 1불이어가지고 요빵 되게 맛있어요. 이게 그 플라워스 푸드에서 나오는 건데 빵이 되게 솜퐁소퐁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조금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약간 뭐 이렇게 트레저리 헌팅 그 보물찾기 하는 그런 기분이 있긴 해요. 가끔 뭐싼 것들도 많이 있고. 자, 다음은 제가 홀푸드 얘기할게요. 홀푸드가 아마존이가 인수하고 나서 조금 변했어요. 이게 약간 홀푸드 색채가 살짝 약해졌어요. 프리미엄을 주고 프리미엄 상품을 산다 보기에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월마 대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저가 품질에 뭐 나쁜 거 파는 것들은 아니고요. 워낙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홀푸드가 좀 색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홀푸드 아니어도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마트들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각그 시스템이 모든 그 소비 계층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뭐좀 비싼 데 있고 중간값 있는 데 있고 좀 되게 싼데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마켓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예요. 일단 홀푸드 한번 볼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살짝 잘 정돈된 약간 깔끔한 느낌.
그리고 얘네들은 본사가 어디냐? 여기 텍사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네 특징이, 요런, 뭐, 미드웨스트라든가, 요런 허허벌판 지역에는 없어요. 아니면, 뭐, 사막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요렇게 사람 많은 요런 대도시 주변, 뭐, 아니면은 요렇게 큰 대도시, 뭐, 어딨어? 여기 아틀란타 있고, 여기 동부, 요쪽에 많이 모여있어. 아니면 뭐, 댈러스나, 뭐, 휴스턴이나, 여기 뭐, 포트워스나, 이런 데 많이 모여있고요. 요렇게 사람 많이 안 사는 지역은 많이,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되게 뭐 프리미엄 느낌이에요. 예, 살짝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정돈돼 있고 좀 깔끔하고. 예, 이건 제가 갔는데요. 일단 월마트에 갔는데 제가 거의 못 들어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딱 오니까 아, 좀 숨을 쉴수 있겠다. 요즘에 뭐 코비드 19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편이잖아요. 예, 그 주차장도 보면은 되게 널널해요.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게뭐 월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게 없는데 이게 사람이 하나 이게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이거 손잡이를 다 닦아줘요 하나씩 보면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홀푸드의 약간 입구 모습이고요 바닥도 좀 깔끔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홀푸드는 어디 쪽에 있냐면 본사가 텍사스 쪽에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홀푸드 오면 꼭 사는 건데 여기 오렌지 주스 보이시죠 보통 여기에 평상시에 기계가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이걸 사는 건데, 한 통에 12불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오렌지가, 요거요. 요건데, 한 35개 정도 들어가요. 12불. 바로 여기다 착즙 주스라 그러죠? 기계 있는데, 아, 이게 아쉽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좀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좀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마셔줘요. 1.89리터. 뭐, 12불. 되게 맛있어 괜찮아요. 제가 좀 놀란 게 미국에 고기가 없진 않은데 이렇게 빈 것들이 많이 보여요. 고기 양도 별로 없고. 근데 물론 홀푸드에서 소고기는 사지 않아요.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삼겹살을 사거든요. 여기 삼겹살이 진짜 촉촉하고 맛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파운드에 7불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덩이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자를 때부터 느낌이 손퐁손퐁한 게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와인으로 재놔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박스 와인 되게 싼거 있거든요. 되게 대용량인데 싸게 파는 거. 그런 게 재놓은 다음에 먹으면 그 돼지 이런 비린내가 안 나요. 네, 요건 내부 모습이에요.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조금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사람 많이 모인 곳 가면 조금 요즘에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코비드19이 이렇게 확산될지는 몰랐어요. 뭐 정부도 물론 그랬던 것 같고. 네,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리용도 잘돼 있고, 좀 이렇게 깔끔한 환경. 네, 요런 식. 그리고 재밌는 게 미국은 되게 그 일방통행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도 일방통행 해놨더라고요. 그래야지 사람들 약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소셜 디스턴싱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잘못된 길이라고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즉석 요리된 제품들이 그 음식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겠죠? 네, 여기는 이제 냉장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고. 네, 그리고 요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여기 서 있어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외근맨. 아, 이 외근맨은 그 상장 회사는 아니고요. 가족 경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대우가 상당히 좋고 복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외근엔 보면은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시계탑이 항상 있어요. 얘네들이 그할때 보면요. 얘네들 본사는 어딨냐면은 여기 로체스터. 여기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이렇게 북동부 지역에 주로 많이 있고 이제 슬슬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여성분들의 고정 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상장한다면은 아 여기는 진짜 몰빵해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하고 여성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도 물론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비교해 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퍼블릭스인데 요거는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는 건데 예, 그냥 요렇게 딱딱 비교되시죠? 대칭적 요렇게 약간 이미지가 그렇다고 외근맨이 막 비싸지도 않아요. 거기 또 살짝 느낌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네, 요런 느낌이에요. 홀푸드하고 비교해가지고, 요런, 야채라든가 과일 그 퀄리티가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도 코스코나 뭐 이런 데 대비해서 전혀 안 비싸요. 그래가지고 야채 사러 여기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예, 네, 보통 한인마트를 못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미국파 그 리클이라고 하죠. 그거를 사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렇게 줄을 서 있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사람 없을 때 가가지고 줄 서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쓸딱 갔는데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거를 보고, 와, 왜 1930년도에 그 대공황 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식량 배급받는 줄이랑 왜 이렇게 겹치죠? 그냥 뭐좀 보진 않았는데 역사 공부하면서 사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줄선 모습이 왜 그거랑 오버롤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1930년 시대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줄선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요렇게 딱 칠해놨어요. 여기 서 있으라고요.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네, 미국 지금 요런 분위기예요. 마트 가도 지금 연대가 마트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쭉돼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게 홀푸드도 그렇고 웨그맨도 그렇고 이렇게 다 핸드 사니타이저가 있어요. 재밌는 게 핸드 사니타이저가 좀 귀한지 얘네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상품에 그 핸드 사니타이저 그 ISP 알코올 쓴게 아니고 지네가 만드는 거 쓰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얘네도 원웨이로 일방 통행했어요. 들어오는 건 이쪽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일로 나가고 그러면서 손한번더 닦고 나가라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배려 이런 게 눈에 저런 딱히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홀푸드도 잘 해놓고 웨그맨도 잘 해놓고 월맛은 잘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닦아주는 건 아닌데 카트 네가 직접 닦아라 해가지고 이런 그 알콜 와입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게 월맛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 카트가 되게 큰 거밖에 없는데 홀푸드나 웨그맨은 이렇게 좀 조그만 거 예, 조금 소량으로 자주 사게끔 요런 거돼 있어요. 예, 이거는 저 거기 가가지고 사는 커피인데 홀푸드 아, 그 코스코에서 커피 먹다가 코스코 브랜드가 걔네가 뽑거든요. 그 스타벅스가. 그런데 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웨그맨에서 많이 좀 사는 편이고 그리고 웨그맨은 이런 맥주 셀렉션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세번 발효시킨 건데 여기 벨기에에서 좀 유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먹어보려고 뭐네 병에 20불인데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독일 갔다 온 이후로 독일 맥주 빠졌어요. 그 깔끔함, 그 퓨리틸러가 있거든요. 맥주에 세 가지 종그 원료밖에 못 넣어요. 그뭐 이스트 아 무슨 물이랑 뭐 하여튼 뭐세 가지밖에 못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 독일에서 이 식품 관리법이 처음 그 맥주에다 이것저것 넣으니까 사람들이 못 넣게 해가지고 물 이스트 뭐 발리 그세 가지만 넣던가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가지고 만드는 법이 생겼어요. 이게 글로벌 첫 번째 식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뭐 이것도 뭐또 따로 얘기할 수는 뭐한 10분 뭐 20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넣게 된 배경은 맥주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넣어 막 넣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독버섯 넣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퓨리틸러를 만들어가지고 독일에서 비어라고 쓰려면은 그세 가지 인그리디언트 그세 가지 재료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되게 깔끔하고 고소해요. 같은 라거라도요. 그래서 독일 맥주 많이 먹고 있어요. 가격도 미국에선 그렇게 안 비싸요. 요거는 이제 뮌헨에서 온 거고요. 네, 이제 코스코. 코스코에서 제가 보통 장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코스코의 본사는 여기 이제 워싱턴에 있고, 워싱턴에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워낙 전미에 다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로컬 뭐 그런 뭐 리지널 뭐 슈퍼마켓을 보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도 웨그맨처럼 직원 대우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아예 플라스틱 쉴드를 다 이렇게 쳐놨고, 제가 가는 곳은 아예 그냥 이 한쪽 면이 다쳐 있어요. 그래도 되게 편해요. 그냥 저는 카트만 여기다 이렇게 주면요. 이거를 따로 올려주거나 스캐닝 할수 있게 분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여기서 그걸 해주고, 다른 한 명이 여기에서 스캐닝하고, 여기 그 쉴드 플라스틱 투명이니까 그 회원권 있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딱 붙여놓으면 딱 스캔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컨택을 해가지고 그 위험도를 올릴 바에 차라리 한 사람만 이렇게 컨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의 그 건강을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코스코 정말 복지 좋고 평 되게 좋아요. 월마트하고 굉장히 비교돼요. 자, 뭐 다른 거 보면 다 이렇게 아예 쉴드를 싹 해놨어요. 아예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산 물건들이고요. 예, 요거 뭐 한국에서도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깔라만시. 그냥 한번 사봤어요. 먹어보려고요. 예, 요렇게 된 거. 네, 그리고 다음은 뭐 이제 밀가루랑 슈거. 재밌는 게그 타피오카 있잖아요. 그 버블티 만들어 먹는 거. 그게 싹 나왔더라고요. 여기 외국엔 가서 살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만들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스윗어니언. 그냥 한국 양파처럼 좀 수분이 있어서 요리하기가 참 편해요. 요거 갈릭. 네, 그 마늘인데 요거 껍질 까가지고 요거 먹을 만해요. 중국 그 생산품도 아니고.
그리고 오는 이제 새우. 새우가 제일 비싸요. 예, 파운드당 10불 하죠. 요거 전체 다는데 한 40불 정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몬인데 그 야생 살몬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방이 별로 없어요. 재밌는 게 이게 마케팅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파운드에 9불 9구거든요. 근데 옆에 그 항생제 안 넣었다 그래가지고 10불 9구인가 뭐 12불인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8불 9구에 그 항생제 그 스티커 안 붙은 거 팔고 있고요. 예, 참 마케팅인 것 같아요. 예, 요런 거 제가 산 거. 네. 로메인 샀죠. 고기 싸 먹을 때 먹으려고. 예, 요거는 이제 시금치죠. 스피니치. 약간 한국 거랑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햄. 예, 저 이제 그 빵에다가 샌드위치 싸갈 때 여기다가 치즈 넣고 그리고 아보카도 넣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 아는 분이 요거 판다 그래가지고 산그 알몬드 우유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제는 그소 우유 있죠? 소젖 못 먹을 것 같더라고. 되게 비린내나요. 제가 예전에는 라밀크라고 그 아미시들이 파는 거 고소한 거 지방 많은 거 먹었는데 요즘 안 먹어요.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사람이 2살이 넘으면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긴 해요. 먹더라도 이제 그 저지방 아니면은 이제 아예 무지방 우유를 먹어야겠죠? 그리고 저 먹는 이제 후지 사과죠. 요거 같은 경우 미국에 제일 잘안 먹어가지고 그 허니 크리스피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사과가 있는데 그거 대비 저렴해요. 그리고 제 입맛에도 잘 맞고요. 그리고 이런 건 포도 사는 거고 포도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그 스파클링 물이죠. 그 탄산수 이렇게 다양한 맛 팔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솜사탕 포도라고 카튼 캔디인데 뭐 먹을 만해요. 한국에 요즘에 청포도 유행하잖아요. 네, 그거 대신 그냥 아쉬운 대로 먹을 만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좋아하는 카라카라라고 약간 그 빨간 자몽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자몽. 네, 그리고 파인애플. 그리고 제가 또산 거는 그물 필터. 그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그 건물마다 그 정수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옛날식의 벽에 붙어 있는 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버튼 누르면은 그 입대가 입아 벌려가지고 먹는 거요. 하면 좀쎄 맛이 나가지고 그럼 그렇더라고요. 예, 미국들 좀 무식해요. 그리고 이거 코스코에서 팔던데 한국 제품이던데 한번 사봤어요. 이거 유자 그 차. 예, 한번 사봤고 이건 바나나. 네. 이렇게 장을 이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도 한국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 장을 보면은 한국보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물건은 조금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이런 장 보는 비용은 훨씬 저렴해요. 근데 이제 뭐 노동비,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죠. 식당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맡기거나. 근데 이렇게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일반 장 보고 이렇게 먹는 생필품을 사는 거는 한국 되면 많이 싼것 같아요. 되게 GDP 차이도 나고 1인 그 소득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미국에 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품들이 다양해요. 미국은 뭐 요거트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뭐 과일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게 슈퍼마켓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로컬 작은 사이즈의 규모도 있고 그런 뭐 리지널 해가지고 뭐 동부 서부 요런 마트들도 있고 뭐 월마트도 있고 타겟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서로 타겟하는 그 소비자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는 이제 좀 타겟하는 소비층이 다르고 뭐 홀푸드가 하는 데 다르고 웨그맨이 하는 데가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의 전략에 충실해야 되고 제품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케첩 같은 경우도 그냥 오뚜기 케첩 하나 끝 이게 아니라 뭐 헌트 케첩도 있고 뭐 PB도 많이 나오고 뭐 하인즈에서도 만들고 다른 브랜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올게닉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런 제품 개발이 없으면은 굉장히 도태당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개발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